10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공상과학 아이디어였던 게 이제 10년 지난 지금 저는 거의 회사에서 집 왔다 갔다 할 때도 웨이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타고 집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제 일상에는 이미 조금 임베드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10년 뒤에는 정말 어떻게 돼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웨이모에서 3년차 일하고 있는 UX 디자이너 최지은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mainly 그 인카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그차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하는 경험들, 뭐 사운드라든지 인카 스크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이 어떻게 닫히고 어떻게 차가 시작되는지 그런 모든 경험들을 다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제가 웨이모에서 일하기 전에는 구글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했었고, 그 전에는 오클 프로젝트라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한 2년 반 정도 뉴욕에서 일했었습니다. 웨이모는 2009년에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로 시작이 됐고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리조나를 중심으로 웨이모 1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웨이모 1이라는 서비스가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 차를 부르면 차가 와서 이제 그 운행 지역 어디서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약간 그런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 테크놀로지가 되게 파서빌리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앞으로는 트럭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송이라든지 자가용 그런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공상과학 그런 무비에나 있는 아이디어였던 게 이제 10년 지난 지금 저는 거의 뭐 회사에서 집 왔다 갔다 할 때도 웨이모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타고 집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일상에는 이미 조금 임베드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10년 뒤에는 정말 어떻게 돼 있을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실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마 미디어에서 들었을 거예요. 구글의 이제 컬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뭐 회사 복지도 좋고 사람들을 진짜 잘 대해주고 그리고 특히 그 되게 투명한 조직 그 정치 문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아무래도 큰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게 트랜스퍼런트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제 좀 모토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래도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을 하기를 원하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구글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우선 구글을 인턴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리크루터가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드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그 뉴욕 지사에 한 3명 디렉터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제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뭐 풀타임 잡이 나오면 그러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뭐, 모든 리크루터가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 뭐, 그렇겠지. 그러고선 말았는데, 한몇 개월 지나고, 캘리포니아에 풀타임 잡이 있대요. 다시 여기 와서 인터뷰를 보고, 캘리포니아에 오게 됐죠. 구글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한 것들은 구글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공부를 했고, 저 나름대로 제가 처음 졸업을 하고 나서, 제 풀타임 자체에 만족은 했지만 그거에 이렇게 다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타임을 하면서도 프리랜스 잡도 하고 따로 작품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프리랜스 작업도 커머셜 이런 쪽을 사실 처음에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컴퍼니들한테 피치를 받아서 뭐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그런 피치 같은 거 스케치를 하고 약간 밤낮을 좀 다르게 일을 했었고요. 처음에 사실 구글에서 뉴욕에서 인터뷰를 봤을 때그 스트리트 디렉터하고 봤을 때 사실 그분들은 저한테 얘기한 게그 퍼스널 프로젝트를 본게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의 약간 좀 열정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그리고 네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런 게좀 프로젝트에 나와 있어서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오래된 프로젝트라서 사실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하고 좀 많이 거리가 먼데요. 그때는 한창 되게 젊은 그 패기를 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대표 성과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제 첫 직장에서 런칭을 한 9/11 메모리얼 뮤지엄 프로젝트이거든요. 9.11 사태를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세계적인 그런 역사잖아요. 9/11 빌딩이 무너진 그곳에서 저희가 기념관을 지었는데요. 로컬 프로젝트가 그 기념관의 모든 전시를 다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저는 한 100개가 넘는 패시브 영상, 그리고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그리고 프린트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디자인했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세계적인 미국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때 뉴욕 지사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맨션 파티 이런 데도 초대가 되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시작할 때만 해도 완전 엄청난 큰 규모의 공사장이었거든요. 완전 먼지만 있고,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완전 깨끗이 된 그 큰 규모의 전시관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전시를 인스톨하기 위해서 진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클래스도 듣고 서티피켓도 막 받으면서 진짜 하드햇이랑 조끼를 입고 맨날 밤낮으로 엄청 출퇴근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 공사장을. 그게 다 지어지고 나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오프닝 세레모니가 있던 날이 9/11 때 돌아가신 분들,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오프닝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보통 다른 뮤지엄이나 이런 곳에는 오프닝을 갔을 때 되게 셀러브레이트 하잖아요. 막 세레모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즐겁고 아 내가 끝낸 작품 막 이러면서 칵테일 마시고 약간 그런 파티들만 다녔었는데, 이번엔 그때 딱 갔는데 진짜 막 분위기가 거의 장례식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역사,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그런 과거들을 직접적으로 회상하는 분들이 이제 왔기 때문에 그 분위기 자체를 되게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로서는 디자이너로서 뜻깊은 기억이었던 게 그 경험 자체를 되게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콘텐츠 자체가 되게 highly emotional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됐다는 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딱히 막 한 달 뒤, 5개월 뒤, 1년 뒤, 5년 뒤 이런 거에 딱 셋이 된 그런 비전은 없고요. 오히려 그냥 저는 프리하게 조금 생각하는 편이고요. 제가 그냥 추구하는 건 매일매일을 최선으로 사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이곳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그걸 항상 좀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할 때 정말 좋아하는 건 뭔지, 그리고 정말 조금 나한테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건 뭔지 더 생각해서, 정말 좋아하는 거는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딱 이렇게 좋을 정도로 해서 정말 롱텀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냥 ultimate goal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채우고,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매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제가 원하는 모습이 2년, 5년 뒤에는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